우리 바다의 향이 풍겨지는 동남아식 볶음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머리에 뭐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어,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볼까요? 어? 응. 오케이. 심판지는 결정했습니까? 아, 완성될 때쯤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 여성분들을 공략하시겠어요? 남성분들의 입맛을 공략하시겠어요? 요리는 누굴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집중하겠습니다. 간과 식감, 양념. 기다려주십시오. 가끔 좀 과하게 진지하시죠? 우리 형님. 열 정도가 굉장히 빨라. 쉽지 않아요, 그게 냄비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악조건에서 했는지 알겠지, 그날 파스타 하는 걸 때. 아, 파스타를 이걸로 하셨나요, 이 냄비로? 그렇지. 아,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쉽지 않았지. 아유, 참. 혜영 씨, 열쇠 똥 따고 있는 거야? 보통 잘 안 딸 때도 많은데 이기고 싶어서 일단 무조건 멸치를 시작으로 하시는군요.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육수는 아주 중요해. 육수는 모든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아, 근데 벌써 재료가 저쪽은 너무 많아. 내가 하는 요리는 사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약간의 풍미를 위해서 버터를 조금 넣겠습니다. 이제 저 콧소리가 싫어. 너무 거슬려. 와, 소금이 적인데 소금 갖다 드려요? 예. 왜 근데 우리 요리할 때만 서로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지? 어? 요리만 하면 서로 존댓말을 시작했어. 이거 날아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후추 있습니까, 후추? 후추 여기 있습니다. 네. 요리만 시작하면 두 분도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시고.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마지막 날이니까 저는 데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아, 그럼요.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지. 어, 맛있겠다. 내가 만들었지만. 어? 형. 어? 장난 아닐 것 같아. 자, 이제 어떤 그 이 팥뿌리. 팥뿌리. 예, 네, 팥뿌리로 육수를 만듭니다. 팥뿌리? 어? 팥뿌리? 예, 요리 초심자들은 팥뿌리를 다 버려요. 예. 어? 뭐래? 네. 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제 남은 안주거리를 재활용해서 같이 볶지 않고 토핑으로. 그러니까 원래 동남아 음식 중에 이런 게 많거든요.
아유, 그걸 내가 사온 걸 또. 아, 재활용 해야죠. 진짜. 우리 지금 요리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형이? 마지막 냉장고 비우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버리잖아. 구차하게 뭘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 있는 재료 가지고. 알겠어요. 반미 샌드위치는 사올까요? 안 드실 것 같아요? 드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양이 작아서. 사와봐. 그럼 사올까요? 알겠어. 뭐 후식 먹을 디저트. 갔다 오자. 마지막으로 한번 사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러자. 맛있겠죠? 형이 봐도. 어때? 탐나지? 이거는 빼야지. 뭘? 저 그 돼지고기는. 왜 빼? 왜 빼야 되죠? 되죠? 이유가 뭐죠? 어디 갔지? 그거 닭 그거 다 넣었니? 뭐야? 닭 저기? 닭이요? 그 스프 같은 거? 나는 형 조미료 그런 거 넣지 않습니다. 좀 자연의 맛. 지금 남은 짜투리 갖고 내가 볶음밥을 만든 건데 각자의 그 양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양념을 만든 거야. 먹어보고 곁들여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어제 사고 남은 그걸 여기가 들어갔구나. 다 넣었다, 다 넣었어. 정말. 인공 뭐 조미료 뭐 그런 걸 절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남이야. 응? 만족해? 맛있네요. 그치? 네. 맛있어, 근데. 형. 형님이 좋아하시는 맛이 솔직히 맛있어. 글쎄, 이게 과연... 돈 주고 사먹으러 가니까. 이걸 심사위원 구하진 않잖아, 너무 맛있으니까. 죽이시는 거야, 지금. 곁들여 드셔야 돼요, 꼭. 어? 양념을 꼭, 양념을 한 숟갈 뿌려가지고 시큰둥한데요? 아, 왜 이렇게 리액션 없는 사람을 골랐어? 아, 시큰둥한데요? 먹었어? 아, 웃음이 절로 나잖아, 지금. 웃음이 절로 나잖아. 아, 따봉이 나왔어. 두 번째. 아, 작가팀. 작가팀. MZ세대를 대변하는 입맛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어, 끄덕끄덕. 끄덕끄덕. 눈이 순간 커지면서. 아, 끄덕끄덕. 아, 긍정적인 신호. 마지막 분 누구죠? 마지막 자, 마지막 분 우리 촬영 감독님. 중년을 대표하는 입맛. 예. 중년 입맛. 자,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을 맛인가? 그것만 판단해 주세요. 오케이, 우린 빨리 이제 갔다 옵시다. 제가 볼 때 70바트 입증합니다. 지금 황준영님이 빨리 그 국물 내는 조미료를 사와라. 경쟁력 있지 않나? 어? 조미료를 빨리 사오라고. 아, 그럴 수는 없죠.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아, 맞네, 맞네. 네. 아, 맞네, 맞네. 네. 그 편법을 조회할 때. 이 음식의 틀지가 뭐야? 아, 맞네요. 제가 한번. 아니 왜 저렇게 약간 경고입니다, 경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해요. 아, 이거. 파뿌리 탈국수? 아니, 파뿌리가 원래 넣는데 아, 이게 너무 시간이. 더 먹어.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에도. 하는 건 뭔데? 모르겠지만. 국물이야? 응. 아니, 뭐 계란도 풀어보신 거 보면 약간 해장용 무식인 것 같아요. 아니, 김치를 좀 넣어. 어? 김치.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야? 가 있어! 계란국이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드시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볶음밥의 사이드 국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메뉴다. 계란국. 볶음밥. 된장국처럼? 그럼, 그럼. 양이 많아, 양이. 간이 안 돼서, 간이.
그래도 해보셨나 봐요, 많이. 뭘 찾으신 거예요? 셋 정도만? 어? 자, 이렇게 김을. 입니다. 뭐죠? 저 떨어뜨린 건 뭐야? 아, 냄새 좋죠? 아, 나 계란 꿀이니까. 면이 칼국수면이야 뭐야? 자 여러분 클로렐라 들어보셨죠? 네. 클로렐라 하면 바로 그겁니다. 자 또 넣어주면 돼요. 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양념 쓰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맹세. 오, 되게 어디 그 포항이나 부산 가서 아침에 바닷가 앞에서 먹는 메뉴 같아. 우리 바다의 향이 풍겨지는. 네? 참고로 이 양념 제 양념입니다. 육수를 제대로 낼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이걸 원래 안 넣는데 이런 걸. 어디 가시죠? 너네한테 주고 싶지도 않아. 진짜 이쁘게 담으셨다. 와서 봐보세요. 진짜 되게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약간 떡국 비주얼이네. 맞습니다. 형님, 반응 괜찮죠? 하나,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이거 또 변수가 생기나? 이거 맛있어. 변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약간 잠시. 울면 같네요. 정확히 의도한 말 같아요. 이 음식에 제목은 울면 안 돼. 저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저도 울면 안 돼?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고향을 생각하세요. 자, 이런 근본 없는 중국식 볶음밥이냐. 감정에 호소하시는 건가요? 우리 또 우리 바다의 향이 풍겨지는 예? 그런 국수냐. 저거 불면 저거 황인데. 빨리 시식. 이 면이 더 불기 전에 빨리 시식을 좀 해보시죠. 지금. 엠지를 대변하는 남성 입맛. 엠지를 대변하는 남성 입맛. 연속 세 젓갈. 세 젓갈 주세요. 자, 고향의 맛을 기억해 주세요. 고향의 맛. 저는 같은 리액션이 나왔는데. 저는 같은 리액션이 나왔어요. 고향의 맛. 고향의 맛. 자, 중국식 볶음밥이냐? 우리 한국 흉터부리 고향의 맛이냐? 고드슴지식. 난 내가 볼 때 이거 비교 불가라고 봐. 헛기침의 순간 나.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는 맛이다. 맛을 평가했고요. 자, 이로써 이제 모든 심사위원들이 맛을 평가했고요. 진 사람이 설거지? 패자는 뒷정리를 기본이죠. 뒷정리. 네. 아, 이거 엄청 많은데 오늘? 종이 있나요? 종이 없으면 그냥 요 지난번과 같이 이셰프 장셰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결정하셨나요? 아까 했습니다. 아까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아까라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가실까요? 기쁜 날. 결정했나요? 네, 아까 했잖아요, 아까. 자,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시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장식! 와, 장식. 오, 좋습니다. 아. 장식! 와, 장식. 아. 1대1이에요? 네, 1대1입니다. 앞으로 너의 행보를 시켜볼 거예요. 자, 이제. 브런스, 브런스. 쫄리는 맛이 있잖아요. 쫄리는 맛 때문에요. 자, 이제. 아, 투표 결과가 오. 나왔네요. 아. 나왔습니까? 나 이게 뭐라고 했겠지? 이게 뭐라고? 아, 투표 결과 시장님 여기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거 쫄려. 쫄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재료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 확인하셨나요, 시장님? 확인하셨나요, 시장님? 지금 1대1인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 스코어는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으로 스코어는 났나요? 2대1입니다. 2대1로? 네. 그렇다면은 1대1이 플러스 2대. 그냥 여기서 승부가 나겠네요. 그걸로. 5대0이 아니고 3대2로 이기는 겁니까, 제가? 발표를 해주시죠. 하나. 결과는 2대1입니다. 네. 스텝 결과. 2대1. 어우, 한 표 차이야? 네. 이거는 한 표 차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성균. 이셉. 이셉! 와! 와! 사랑한다, 얘들아! 여기 있는 냉장고에서 있는 걸로 마지막 해치우는데 이걸로 만들기 어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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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봐. 야, 이거는 형 이해할 수가 없어. 고향의 맛을 기억해 주세요. 고향의 맛. 2대 1. 어우, 한 표 차이야? 네. 이거는 한 표 차이기 때문에 바로 발표. 네. 이성균. 20. 한 표. 어? 장셉 두 표. 장셉 두 표. 와. 와. 우와! 아니, 나도 괜찮더라고! 나도 괜찮더라고요! 우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게 맛이 없다고? 와, 나 진짜! 와! 말도 안 돼! 와, 이거는! 말도 안 돼! 우와! 아니, 나도 괜찮더라고!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나도 괜찮아!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뭐야? 아니 왜 닥달을 해 심사위원들한테. 아, 심사위원들. 아 진짜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육수를 끓일 시간 그리고 재료에 턱없는 부족 그리고 면도 제가 처음 써본 면이고 근데 중국산 볶음밥한테 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생각하는구나 너희들. 야 내가 진짜 야